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오늘도? 잘 왔어요. 예. 네. 오늘도 재밌게 방송해볼까요?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무슨 마방 멘트 무슨 개소리세요? 쥐약 처먹고 와서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예. 이런 댓글 어떻게 버티냐고요? 못 버틸 건 뭔데요? 먹고 살아야죠. 그것만큼 중요한 게 어딨어요? 안 그래요? 좋았다 내야도. 버터 반갑습니다. 말투랑 표정 존나 킹받아. 버터 아이 화살촉이 어서 오고. 마사지 압도 다 견디는데. 뭐야? 면상 왜 그래? 안 그래도 안 좋은데 더 안 좋아졌네. 뭐가요? 정말 궁금한데 언제까지 이렇게 척척할 거야? 이제는 척척이란 표현을 빼는 게 어떨까요? 저도 이제 복귀한 지 한 달이 됐. 예. 저도 한 달이 다 돼가는데 말이죠. 착해진 모습 난 보기 좋아. 예전엔 좀 역겨웠거든. 그렇다면 이제 팬가입도 하시는 거 어떨까요? 예? 형 빗방맥이 맞을래? 아니 안 맞을래. 약간 넉살 좋은 이런 모습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이. 20등? 살촉이 좀 봐줘. 화살촉이 내 열혈팬 20등 들어올라나 봐. 세상에 이런 경사가 어딨어. 화살촉이 진짜 들어올 거야? 오셨습니까, 고트대장님. 반갑습니다. 팬가입 고맙고요. 한참 멀었대. 한참 멀었대. 분산 투자해갖고 조금씩 아 100개 천천히. 그래 천천히 해. 너무 급하면 또 지쳐요. 예. 다들 인사법이 영철이 반갑고 영철 저한테 자꾸 영철 프레임 쓰시려고 하시는데 알아서 하세요. 예 팬가입 감사합니다. 영철 안녕이래. 미친 인간들. 예 미친 인간들.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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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모을 때마다 이준이 캐릭터 같아. 맞아? 귀엽단 얘기야? 역시 소가 혓바닥으로 하여튼 머리 너무 예쁘다. 머리 고정시키려고 삥 꼽아놨어. 우크라이나에서 난 게 아니고 형 면상에서 난 거 같은데 병원 좀 가봐. 재미없다. 지팔 고쳐라. 오늘은 먹을 거 미리 시켜서 먹방 야무지게 준비해라. 알겠냐? 어떻게 알았어? 나 초밥 사놨는데. 전자기집 설정 똑바로 안 하냐? 아까 쐈는데 왜 안 뜨냐? 뒤질래? 10개 돌려내. 아니 미안합니다. 아니 왜 안 나왔죠? 모르겠어요. 겹쳤나봐요. 반갑습니다. 신청곡은 몇 개 있어야 불러줘? 노래 당분간 안 하기로 했어요. 어제 제 노래 실력에 크나큰 회의감을 느꼈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목이 좋아질 때까지 좀 기다리려고요.
일단 목이 좋아지는 데 있어서는 제 경험상 잠을 많이 자고 예, 좀 휴식이 필요해요. 물 많이 먹고. 네. 지금 여기서 뭔가를 막 크게 바꾸고 뭐 담배를 끊는다거나 그런다고 해서 목이 좋아지지 않아요. 코박이를 오늘 계약하고 학교에서 괴롭 신청했나 보네. 아, 오늘 계약 날이야? 그랬어요. 이렇게만 방송해라. 되게 뿌듯하신가 봐요. 예.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그렇게 느끼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 맞죠? 네? 경북 상태 최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앨범 낼 거예요? 앨범 내줘. 아니야 아니야, 나 이제 앨범 안 낼 거야. 시골에 로마 6개월이나 쉬다 왔는데 목을 얼마나 쉬게 해야 좋아지냐? 몰라. 야? 몰라. 잠 잘 시간 많은데 왜 목이 안 좋아집니까 고트 대장님? 방송 끝난다고 바로 자빠져 자고 바로 일어나서 방송 켜고 이게 아니에요. 저의 하루는 상당히 바빠요. 네. 스케줄이 또 있잖아요. 고백받고 울리는 거 영철계이랑 존도기노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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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키우 키우 안 내는 게 아니고 못 내는 거지 키우 키우 말은 똑바로 하자. 형 이쯤 되면 목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형 목이 퇴화한 거 아닐까? 아니 퇴화 안 했어요. 영철이 시골 세리야 안녕 반가워.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아 이거 영철 바이럴이네. 바이럴 하지 마세요. 예. 요즘 인터넷상에 빌런이 있어요. 빌런. 예. 억으로 좆대는 분 있어요. 키팔 오늘도 반가워 형식으로 털려나. 반갑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아 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들. 예. 화살초 뭐라고? 어 딱 이 시간 이숙해놈 왜 이렇게 귀여운 거냐? 형 방송 보는 게 요즘 삶의 낙이다고. 아, 진짜 내 방송이 어떻게 보면 약간 하루에 뻗다? 네 하루에 어떤 저기가 됐구나. 어 하루 패턴에 내 방송에 꼭 들어가는구나. 아주 좋습니다. 그런 거 아주 좋아해요. 아, 또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널 보면서 성욕을 푸는 거야. 야, 코트야. 난 널 보면서 성욕을 풀어. 무리해서 시청하지 마세요. 이 웃음싸개는 겨자미 딱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36살에 이렇게 귀엽기 쉽지 않죠? 아, 네, 귀여워. 형 어쩌다 900만냥 욕바지가 된 거야? 난 내가 욕바지라고 생각 안 해. 형 나 오늘 코인으로 500만원 벌었다. 형은 얼마 벌었어? 어 진짜? 500이나 벌었어? 어휴 축하한다. 어 이제 그만둬야지. 500 벌었으면 이제 손 털고 나가라. 괜히 또 더 했다가 날아간다. 우린 그렇게 생각해. 오늘도 단단해진 거 보니 발기해버렸습니다. 코트야 넌 왜 우크라이나 안 감? 11시만 되면 냉장고 가서 제가 뭐 총알바지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우크라이나 가서 님부터 가시죠. 네. 아 그래? 좋네. 어 우리 요비 100개 너무 고맙고 이비응신 새끼 럭키 부베 다 됐네. 럭키 부베래. 욕 좀 하지 마세요 저한테. 그러면 왜 저한테 욕을 하세요? 왜 저한테 욕을 박으세요? 우크라이나 북한 의용군 고정은
어. 메이. 감사합니다. 또 100개 고맙습니다. 눈 모으는 거 눈 건강에 좋다고. 그니까. 형 아니 정도 호색이야. 왜 욕해? 욕이 나오겠냐, 안 나오겠냐? 왜 욕해? 실제로 보면은 다 착할 거면서. 응? 왜 나한테 욕해? 응? 왜 나한테 욕짓거리야? 이씨 이빨을 새끼들아. 자기들 욕 먹으면은 개 발작하면서 나한텐 욕 그냥 시원시원하게 박네. 개새끼들이. 너 또라이야? 어, 나 또라이야. 또라이인가 봐. 어. 형 욕 먹으면 짜증나지만 짤짤이 욕통 계속 받으니까 속으론 흐뭇하지. 변태 SM 주폐지려나. 아니. 그냥 너네가 언제 욕 그치나 보는 거야. 나는 착하게 하면서 어. 나는 착하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나한테 욕을 막 그걸 보는 거지. 팬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장 현에 밀고 유방 만. 닥쳐. 미친 소리 하지 마. 이제 또라이인가? 미친 새끼 아니야. 도라이 새끼 아니야 저거. 박은우 설득은 왜 안 나오지? 전자녀가? 모르겠다. 끊겼나 봐. 제가 나오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나오게 하지 마. 어? 우린 언제까지 참나 볼려 하는데 히읗 히읗. 아, 창과 방패의 싸움이구나. 뭐든지 찍. 뭐든지 뚫는 창과 뭐든지 뭐든지 막는 방패의 싸움인 거야. 아, 나는 언제까지 욕 하나 보자 이 개새끼들 이러고 끝까지 웃으면서 인자하게 참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 새끼 언제 인성 주워 터지나. 이 새끼 본성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끝까지 착한 척하네. 끝까지 척척하네. 역겨운 새끼 언제 터지나 보자 하면서 끝까지 찌르는 거야. 아, 막강하네 서로. 근데 그거 있잖아, 난 절대로 화 안 낼 거야 방송에서. 진짜로. 유방 잡기 그러면 뭐 하시라도 해. 감사합니다. 예. 버터. 야한 말 좀 안 하면 안 될까 근데? 너네 때문에 노딱 걸리나봐. 풀영상 채널의 수익이 반토막이 됐어. 어? 조회수 올라가면 뭐해. 다 노딱 걸리는데 니들 때문에. 어, 이게 또 발음이 좋아가지고 전자녀가 발음이 너무 딕션이 정확하다 보니까 어. 그런 것 같아. 고영철 머리 그만하자 제발. 그럼 컨텐츠로 고트의 악마를 깨워라 가자 고우처럼. 그런 거 없어. 어. 이거 봐, 또 메일 왔잖아. 이 자식들아. 어? 자기 유방에 집착한 후. 아니 어찌 언제 난 수익 먹어보냐? 니들이 전자녀로 욕하니까 자꾸 유튜브. 노딱 됐잖아. 다시 보기 고플릭스 1,000원 하면 구독자들의 돈을 빨 수 있어. 욕 좀 그만해. 대한아프리카로만 처벌어 영키. 아 진짜. 그걸 왜 우리 다들의 비응실련하니 탐스러운 쌍유방을. 아이 닥치라니까 이 새끼가 하지 말라니까. 많이 벌잖아 닥쳐. 아, 이 자식들 안 되겠구만.
성전 하루 일과 궁금합니다. 오자마자 12권에 우리 후박이를 귀여워. 방송 전 하루 일과 오늘 하루 뭐 했냐고요? 오늘 하루는 영철개야 어차피 불영상 조회수 8천 딸이인데 왜 이리 노딱에 목숨 건호 G8세리아 조동아리 저염에 오일이라도 발라주라고 좀. 오늘은 대카를 맡겼어요. 드디어 제 뽀삐가 세단장을 하기 위해서 이게 순정인데 자 이제 이렇게 변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내일 오전에 9시까지 받으러 가기로 했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이제 12시 지나서 아침에 BMW 인천 모터라드로 가서 1000km 점검을 받아요. 바이크에게 미응신 십쓰레기 새끼야. 네네네. 토익 또 시작 28년아. 갖다 버려. 고기 배기 구멍 따먹기 전에. 시팔 요풍 연장 치트키. 그놈의 바이크 네가 베트남 하노이 주민이냐? 형 요풍 달달하게 먹으려고 일부러 이러는 거지? 아니 발로 앞차기로 엎어뜨리기 전에 디귿치우 수바라 하기만 해. 엎어뜨려 봐봐. 뽀삐도 쌍요방 있나요? 그건 팬이고 뭐고 난 봐주지 않을 거야. 아우 뽀삐 말고 뭐또 외쳐 오빠. 진짜 질도 관심 없는데 얘 자랑할 곳이 방송이랑 카페밖에 없음. 맞아 나 SNS를 안 하니까 이제 SNS 할까? 개인적인 공간인데. 형 지금 안 타는 바이크 나한테 팔래? 티맥스 살 거야? 오빠 키읔 저기 좋은 돼지가 오토바이 타고 있어. 저거 비싼 거야? 키읔 이게 현실. 티맥스 살려면 얘기해. 1300에 넘길게. 아! 콧박이 특가로 헬멧 하나 얹어줄게. 바이크 동호회 시입관 형들아 좀 바이크 얘기할 때 반응 좀 해줘라. 방송에서 얘기 안 나오게. 또 SNS로 조개 수집하려고 값 잡는 거 역겹네? 디스커스팅. 뭔 개 억가야 병신아. 바이크 탈라고 한 애가 남잔데. 그 고장난 헬멧? 스발로마? 헬멧 넓은 거 그거 줄러 하네. 개소리야. 그건 내가 쓰려고 거기다 매니큐어 칠해가지고 살렸는데. 이 씨발놈들이 오늘 진짜 자꾸 시비 걸어. 이 개새끼들 뒤질래 진짜? 어? 내가 뭐 니들 졸이야? 내가 졸로 보이냐? 어린 놈의 새끼들이 싸가지 없이 어디다 대고 이 새끼들이 어? 싸가지 없는 놈 새끼들이. 바이크 탈 때 꼭 위험운전 부탁드립니다. 뒤질래? 아 왜 자꾸 일진처럼 굴어. 1300에 판다고? 장난하냐? 직거래 맞짱 깔래? 안 살 거였으면서. 오른쪽 머리 꼬랑지 마냥 삐져나온 거 개킹받네. 주땐 티피까 이거? 안 무서워 스바로마. 너네가 실제로 날 봐야지. 아 또 뺄게. 너 또라이야? 아니 왜 자꾸 나한테 또라이냐고 물어봐. 형 카메라 쳐다보고 욕 좀 더 해줘. 기분이 이상해. 개돼지렸니? 텍스트 조가리들은 좀 싸닥치라 이 말인 거냐? 실제로 나를 보고 이 대가리에 맞는 헬멧이면 맞는 사람이 있냐? 그게 뭔 서비스야? 미안하지만 나 헬멧 하다가 방송은 해야 하니 주댕이는 빼고 어디 하나 부서져서 현타 세게 한번 왔으면 좋겠다. 나 헬멧 M 쓴다. 내 머리 둘레가 57cm에서 58cm, 57cm야. 나 머리 작은 편이야. 내 덩치에 비해서. 이 색이 그냥 똥땡고 배련이네. 화냈냐? S, M, L, XL, XXL 이렇게 있는데 나 그 중에서 머리 작은 편에 속해. 실제로 보고
있나요? 그러니까 나 실제로 보고 내 배를 만지려고 박력 있는 모습에 무슨 임산부 배 만지듯이 어떤 저 콧박이가 이렇게 해갖고 아 형님 배가 실제로 보니까 이러면서 딱 다가왔어요. 내가 그때 딱 내가 이렇게 웃고 있었어. 웃고 있었어. 아 그래 얘들아 와서 반갑다 그래. 청자들이 너 까면 화내준다 키우키우. 나 딱 이렇게 쳐다봤거든? 메가톤 대가리 M.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렇게 하니까 쫄더라고. 쫄더라고 얘들이. 개돼지 백태 훈련아 헬멧에서 아가리 똥내 오지게 나겠네. 안 나. 곱박이 특가로 얹어주냐? 너 또라이야? 아니 안 나. 어? 안 나. 어? 헬멧에서 또 입냄새가 배기냐? 오늘 욕할 당량 채웠다 후련하네. 그러니까 다 월요일이라서 다들 화가 났나? 씩씩한 모습 60살 아재가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7개월 만에 보러 오시는 거예요? 머리는 저 그럼 나락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나서 저를 그동안 잊고 있다가 어? 뭐야 이 새끼 방송하네? 이렇게 갖고 오신 거예요? 반갑습니다. 주가 슈버라 기웃 내리고 싶지 실제로 만나는 거 보려나? 거봐 비겁하네? 멀쩡한 시골 놈아 시골년이 누가 너한테 쪼냐 쳐맞을래? 안 되겠다. 자 실제로 한번 실제로 한번 보자. 어? 아 자 실제로 한번 보자. 어? 말로만 인터넷에서 이거 하지 말고 덤벼 실제로 보면은 빨리 합방이나 해 할 거 없어서 똥겜 작작하고 이틀째 잤다. 응? 어제 공포 게임 재밌었던 거 같은데. 들어오기 너무 힘들다. 진짜 도로 브라우저로 들어와야 하니 싶어. 형 오늘 욕할 거. 서착해졌어. 이제 컨텐츠 하자. 어제 아니 근데 공포 게임이 한 시간 정도 했던 거 같은데. 코트 놀래미 모음집 있거든. 이게 존나 웃기더라고 댓글에. 어제 공포 게임까지 보고 잔 사람들 있나? 어디서 가오를 잡소? 이미 다 까발려졌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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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잠깐만. 잠깐만. 아. 요풍이나 엄마! 엄마! 씨발! 슈슈. 씨. 씨발로마. 방송 켜두고 잤다가 저 소리에 새벽에 깨숨 시오 비읍 진짜. 아니 나 놀랄 때 걔 여자같이 놀라냐? 회사에서 소리만 들으면서 일하다 깜놀했다. 시간 소리를 뒤져라 지르네. 아이고 우리 나나기가 또 몇 개를 아 어제 공포 게임 재밌었던 것 같아. 어제 공포 게임 나름 재밌었어. 소리가 리얼하게 들리네요. 나 놀랄 때 걔 여자같이 놀라는지 모르겠다. 눈 아프다. 이제 그만하면 안 되냐? 아이 고맙습니다. 진짜 주먹 마렵다. 쉽게 이련 개안 심어다. 오늘은 똥 게임으로 가자. 오늘은 똥 게임으로 가자고. 어제 공포 게임 했으니까. 응? 환불해 주세요. 뭘요? 비용신 키우 저러고 뭐 만나면 뭐 앞뒤로 접어버릴라. 코트 유튜브보다 코트 카페글이 더 재밌음 기웃기웃. 응 아니야 내 방송이 더 재밌어. 내로 욕처먹는 BJ는 너밖에 없을 거야 또라이 새끼야. 안경도 네 눈처럼 모아줄까? 어? 닥쳐 씨발 새끼야. 닥치라고. 형님 농담 아니라 비명 지를 때마다 유방 쥐어 짠 다음 닥쳐. 투표하셨나요?
저는 9일에 투표하려는데 이번에 기호 1번 아드님이 몰라. 주전자 하면 뒤진다. 진짜 그건 하지마. 아, 주전자 같은 게임 안 할 거야 오늘은. 고붕이들 오늘 월요일이라 다들 예민하네. 디귿디귿. 그니까 이틀 내내 씨발 이렇게 욕을 처먹고 방송해야 되냐고 이 씨발 진짜. 기대돼서 미칠 것 같아. 어? 아 코튼 릴레이. 야 오늘 야, 올라온 거 존나 웃기더라. 너무 야마치 아니냐. 복귀한 지 얼마나 됐다고 돈독 올랐냐? 유튜브 구독료 내가 올린 적 없는데 왜 무슨 갑자기 쥐약 처먹은 소리야? 유튜브 구독료 그거 안 하기로 했잖아. VIP 이제 설 것 같아. 안 하기로 했는데 뭔 쥐약 처먹은 소리 하냐고. 오쇼해줘 오쇼해줘. 카페 구경도 하고 오쇼 좀 해줘. 개족 같은 동개맨 단체하고 토크토크 좀 해. 알았어 토크토크 할게. 어 코트야 안경 가운데 자물쇠 걸어줄까? 오늘 월요일이라 기분이 개그다 싶어. 그래. 아 근데 또 금방 또 일주일 가고 그러잖아. 시청자들이 올려준 글 읽는 걸로 컨텐츠 할 거야? 응 할 거야. 응. 응 해야지. 아 18 월요일이라 족같네 또라이 새기야. 아니 갑자기 와가지고 넌 왜 어? 월요일이라서 족같은 건 족같은 거지 나한테 욕짓거려? 이상한 새끼들이네. 개새끼들 이거. 어? 기분 좋게 하루를 좀 시작하면 안 되냐? 응? 닥치 유방이란 말 쓰지 마 이 개새끼야. 너 때문에 저 풀영상 채널 지금 노딱 존나 먹었어. 월요일부터 젖같이 생겼네 도라이 새끼야. 근데 월요일이라 지읍 같다는 애들 다 백수는 아니지? 그치? 그치 백수가 맘 편한 거 아니냐 근데? 글쓰기 제한 좀 출석 3회로 줄여줘. 18년아 30회는 너무 가혹하다. 야 1회당 30분밖에 안 되는데 그게 뭐가 가혹해. 그럼 순화해서 우유통이라 해줄게. 뻗다! 너무 고맙고. 아 또 100개? 노딱 발기하였습니다. 발기요 발기. 아씨 진짜. 아 조탱이 오늘 오프닝도 노딱 걸렸다. 이 새끼발. 요. 아내야 많은 이야기 끝에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이혼 철회하고 노력하며 잘 살기로 해봤다고. 아 진짜 너 이혼하기로 했었던 그 우리 카페에서 저 코빡이 셰프 아니야. 우리 요리하는 농노. 아내랑 화해했어? 화해하고 다시 결혼 생활 하기로 했어? 잘했다 야. 그래 아내 없이 어떻게 살아. 아내는 또 남편 없이 어떻게 살아. 얘기하고 잘하기로 했구나. 근데 나는 왜 너가 꼭... 아니 농노야 나는 나는 왜 너가 빡빡이 같지? 내가 너 생긴 걸 반갑습니다. 오늘도 즐방하시죠. 내가 희한하게 너 대머리 아니지? 나 왜 너 얼굴도 안 봤나? 난 왜 니를 대머리라고 계속 생각했을까? 내 일기 시청자가 써준 이슈를 읽기 하고 싶은 게 아이 좀 닥쳐. 호봉이들 능력자 은근 많더라. 가게 사장들도 많고 개백수 악마 새끼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 은근히 좀 능력자들이 많더라고. 자녀로 욕먹고 그래서 많이 화나고 힘드시죠? 더 힘들어 하십쇼 시번엄마. 그래 야, 이거 보면은 여기 나오더라고. 그 농노 얘 빡빡이 맞아요. 일밀이 삭비를 유지한 지 15년째입니다 그치? 너 빡빡이지? 아 이 사진도 있네. 아 백개리 액션 할 때마다 턱은 왜 두턱 쓰리턱 포턱 만들어? 몰라 얼굴이 자꾸 구겨지네. 당신은 이제 눈알 위치를 신경 쓰게 됩니다. 똥땡 구베려나. 어
야. 코트카페 회원 수가 10만 명이 넘는데 부자들이나 능력자 없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니냐? 그래. 그 코빠기 중에서 경찰도 있고 뭐 군인도 있고 은행원도 있고 뭐 카페 사장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많. 별의별 사람들이 많더라고. 형 오늘도 오프닝은 다 날아간대. 항상 후령상이 후령상이 아니라 상도무색이야 형 때문이야. 아, 얘가 해준 요리 한번 먹어보고 싶다. 되게 깔끔하네. 요리를 좋아하니까 와이프는 얼마나 행복할까? 근데 왜 너랑 사는 거를 싫어했을까 와이프가? 너 부족한 부분이 뭘까? 갑자기 가정법원을 연다고? 뭐가 부족한 걸까? 넌 뭐가 부족하대? 아니면 좀 그런 거야? 권태기 같은 건가? 남의 가정사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건가 내가? 아니 나는 너 같은 남자랑 살면 되게 행복할 것 같은데. 코트 방송을 보는 것. 야, 말을 그렇게 하냐. 같이 사는 걸 싫어했다니. 제가 감수성도 좀 예민하고 외로움을 많이 타기도 하고 권태기도 맞아요. 아, 그 권태기를 극복하는 게 참 힘들지. 혹시 그러니까 이 남녀 관계라는 게 한쪽이 결국은 져줘야 되는 부분이야. 성컴이 아웃하는 거야? 덜렁덜렁. 둘이서 이렇게 줄을 묶고 밴딩 이렇게 좀 그 그런 줄을 묶고 서로 멀어지려면 얼마든지 멀어질 수 있겠지만 결국 서로 좋아하면은 다시 땡겨진다. 끝까지 함께 가길 바란다. 지가 뭘 한다고? 감수성이 많아. 여성인가요? 아무튼 이혼하지 마. 이혼은 솔직히 그런데 극복 시기는 한 7개월? 뽀뽀! 솔로긴 하지만 꼬라니 발기하였습니다. 헤어지신 분이 할 말인가요? 헤어짐 있으면 만남도 있는 거죠. 만남은 쉽고 이별은 어려워. 눈빛에 베일 듯 우린 날카로워. 마침표를 찍고 조금 더 멀리 가려 해. 만남은 쉽고 이별은 어려워. 이색이 공감하는 해주는 척 걱정해주는 척 하는 거 역겹네. 그런 뭐만 욕하고 있으면서 말 존나 심하게 하네. 권태기 와서 여자가 질리면 코트님처럼 안마방을 가면 돼요. 야 당장 이 새끼야. 18 내가 분명 노래 부르지 말라 했다. 저 같은 년아. 아씨 말 진짜 죽여버릴까. 사람 상담을 형이 해주니까 웃기다 키읔. 그래도 결혼은 그냥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면. 맞아. 정확하게 얘기하는구만. 우리 콧박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새끼. 바로 결혼하지 말라. 결혼하지 마. 결혼하면은 좆되는 거야. 우크라이나 갔다는데 형도 한번 가줘라. 싫어. 이세기가 왜 맨날 옛날 노래만 부르고 하는지 알겠다. 신세대 노래는 아예 소화 자체를 못하네. 이거 신세대 노래인데? 욕설, 혐화 되면 시체인 코트려나 컨텐츠 빨리 하자고. 왜 서둘러? 형 이제 50분 돼간다. 슬슬 시동 걸자. 아니야. 좀 더 기다려. 담배도 한 대 펴야 되고. 이 정도 짤짤이 쓸어 담았으면 이제 아, 난 이거 아니 내가 그 짤짤이로 나한테 욕해 달라고 한 적 없어. 너희들이 욕하고 저기 하는 거지. 내가 아, 눈 아파. 유무도 숨겼지? 지발로마, 네가 뭘 안다고 시부려. 36세 노총각년아. 여자? 난 이세기가 아이유 노래 부르는 거 지은 미은 궁금함. 코튼 릴레이 현주제 코트 결혼하다. 스카니아의 재현냐 비응실령. 아마 아프리카에서 고무든 짤짤이 돈은 이세기가 제일 많이 받지 않을까? 100개 리액션은 매번 봐도 새롭고 짜릿해.
황토 항아리 닮은 연아 오늘 컨텐츠 울퍼라 현피 뜨기 싫으면 다들 좀 차분하게 너에 대해 뭘 알고 뭘 공감할 건데 그 담 에? 정식으로 댓글이 달렸어요. 코트 형, 형 눈 모으는 거 건강에 좋은 거야. 눈 건강에 좋은 거야. 한 번씩 눈 모아주는 게 좋대. 아 C8 광고 나오길래 좀 뛰었더만 지금 내 C8 닦으면서 봐야지. 포스도 외치고 포스도 좀 하자. 띵 누구 거냐? 이거? 확실한 건 코트 인방 일대기를 보고 결혼한다고 접근하는 여자는 꽃뱀이거나 어디 하나 크게 다친 사람일 거다. 아니면 보험금을 노린다던가. 절대 never. 검사타였습니다. 이건 좀 역겨웠다 비응신. 코트를 웬만한 초 읽다가 미스터리 초 읽다가 개똥개마고 방종 때리겠지 키우키우. 나 그걸 알면서 보는 건 뭔데 무슨 심리인데? 그 심리 좀 설명해봐. 그래 나 오이슈 맨날 한다. 그래 나 하던 거 돌려 먹는다. 그래 근데 왜 그걸 알면서 그러냐? 아우 뻔한 드라마가 원래 시청률 높아. 뻔한 드라마가 너무 뻔해서. 사실 저는 대장 출신입니다. 저도 코트님 기회가 되면 식사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아 진짜 나 너희 집 한번 놀러 가도 되냐? 나 요리 좀 해주면 안 되냐? 네가 해준 요리 정말 먹고 싶다. 특히 난 너의 그 요리 중에 고등어 그 지져버린 게 아주 맛있겠더라. 고등어 초무침인가? 고등어 초절임인가? 그래 아무튼 이제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 새끼 바로 조져줄게. 결혼은 아주 신중해야 되는 인생 일생 일대 퀘스트라고 생각해. 솔직히 인생에 있어서 메인 퀘스트가 몇 개 없잖아. 어? 살 때 유방 씻고 가라. 직업을 뭘 정할 것인가? 누구랑 평생 함께 할 것인가? 맞잖아. 이거 말고 또 뭐 진짜 인생의 메인 퀘스트 크게 많이 없어. 굉장히 그만큼 신중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물론 나는 비혼주의자긴 하거든. 내가 왜 비혼주의자냐? 우리 가족 그지? 우리 가족들이 다 그랬던 것 같아. 야 이거 아프리카 아프리카 클린아티 떴어. 너네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내가 관리를 못해도 아프리카 클린아티가 너네 강퇴해버리는 수가 있거든. 그러면 이제 아프리카도 잘하면은 정지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우 나 목이 왜 이렇게 목 감긴가 봐. 야 형 뜨거운 물에다가 뭐 타줄 거 없냐? 차 같은 거? 있습니다. 뭐 그런 차 좀 타줘 봐봐. 차 티백 차 커피 말고? 예. 코로나야? 잠시 착팬 모드. 나 코로나라고? 목 아프면 코로나라고? 진짜? 오히려 좋아. 자연스럽게 나아버려야겠다. 오히려 좋아. 클린아티는 왜 이런 음지 방송까지 와서 그러는 거야? 음지 방송 아니야. 양지 방송이야. 꿀 좀 타라 목에 좋으니까. 꿀 없어 집에. 랄프 바로 침모으네. 오늘은 대퇴 없어? 아 오늘 이빨 안 닦고 왔어 미안해.
돼지 콜레라이십니다. 이빨 닦고 오면 혀 핑크색 되는데. 벌써 자는 중이야. 돼지려나? 아프리카한테 개기네. 머리 안 감았나? 호세야 너무 썩이다. 머리 감았는데요? 코로나 걸려도 방송하는 건 상관없다. 그치? 어쩌면 진짜 BJ가 개꿀 직업이기도 해. 집에서만 방송하니까 뭐 코로나 걸릴 그것도 저기 안 해도 되고. 너나 시청자한테 개기지 마. 너도 본사 찾아가서 개겼잖아 도라이 새기야. 아 그치, 욕을 너무 먹으니까 돈도 걸고 슬슬 족같네. 욕 그만하면 안 될까? 내가 뭘 그렇게 욕을 먹을 짓을 했니? 응? 아니 11시에 오라 그러면 11시에 와서 방송 꼬박꼬박 키지. 어? 너도 서수기 내가 대기업잖아. 삼배 비고 초밥도 처먹으라고 죄약 처먹이기 전에. 알았어. 지읍 같으면 어쩔 건데 유방. 아 목에 가래가 너무 걸리네. 형 진짜 뒤지게 오래 살겠다 욕 먹으면 오래 산다는데 시발 이건 뭐 진짜 불로장생. 불로장생이야? 어, 그러니까 월요일이라서 다들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나 보다. 노래 쳤을지 기다리는 시청자 개무시하지 기만하지 혐오 증오 발언하지. 개소리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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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구절절하게 개소리한다. 노래 10분 틀어본 적도 없고 노래 노래를 나는 3개 틀거든 맨날. 그래서 방송 시작 시간이 15분을 넘질 않아. 노래 한 곡에 3분 45초에서 4분 20초거든 이 돌대가리 새끼야. 진시황이 이세기처럼 욕먹었으면 아직까지 살아있을 텐데. 아 욕 좀 그만해라. 아 진짜 뭐 날 욕받이 취급하는 거야 지금? 이제는 시작하자마자 뭐 영철 하이 지랄하더니. 아 나 진짜 성탄월 5일에 성지합창단 친구 나와서 보고 싶은데 언제 나와? 성지합창단 언제 작업돼요? 미세먼지 때문에 그래. 나도 한 3일 정도 못 갔어. 지금 하고 있어? 아팠어. 지금은 괜찮음.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올라와? 어 좋아. 성지합창단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올라오는데. 아 나 좀 차 좀 마시고 담배 한 대 쑥 피고 그러고 할게요. 형이 쌓은 업보야 개같이 버티자. 그래 개같이 버텨줄게. 코튼 릴레이 오늘 올라온 거 보여줄까? 존나 웃기던데. 야 재밌을 것 같아. 코튼 릴레이 주제만 잘 정하면 진짜 대박 날 것 같아. 역류성 식도염 걸린 거야. 여기 유순아 씨가 선물해준 찻잔 아닙니까? 예, 레몬 벤티입니다. 아 레몬 벤티인가요? 좋습니다. 어우 좋다. 향이 좋다. 레몬 틴가봐. 미리 왜 보여주냐? 태훈아 생각이라는 거네라. 아 미리 보여주면 안 돼? 난 가끔 예전에 했던 코트를 깨워라. 같은 거 또 보고 싶다. 키우 키우. 어우 야 너무 좋다. 옷을 가져. 그래. 차 마실 때만큼이라도 욕 좀 하지 말아라 진짜. 나 오늘 좀 서운하다. 아니 아무리 월요일이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그래도 나한테 이렇게 욕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야? 아 좋다. 유소나 씨가 그 찻잔 버려달래요. 기분 더럽대요. 차 커피 고품격은 형이랑 안 어울린다. 형은 똥을 먹어야 해. 너나 처먹어. 똥도 고른 새끼야. 아 좋다. 저는 로네필드 추천합니다. 레몬스카이가 특히 좋습니다. 로네필드의 레몬스카이. 오 알겠습니다. 복귀하고 꾸준히 먹는 게 고마워 농노야. 근데 이제
뭐 새삼스럽게 그러냐 비응신 유나. 아유 좋다. 차점 받쳐서 마시라고 교양 없는 돼지려나. 신당 무관차 같은 거 먹어 못 빨리해. 오, 차잔 들고 우리 마시니까 되게 교양 있어 보인다. 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글쎄요, 진짜 모르겠어요. 날씨 참 좋죠? 아 근데 진짜 요즘 이 새끼 왜 이렇게 귀엽냐? 나이 똥구멍도 처먹냐? 넌 그냥 마방대기 실수. 나이를 항문으로 먹었다는 얘기엔 공감할 수 없네요. 미안해요. 성지 하이 스쿨에 나오긴 했죠. 중국 돼지촌 아줌마. 욕 그만하라며 왜 욕을 하게 만드냐 시 비유. 진짜 조업해버리고 싶. 성지 바이럴. 교양 있는 척 하지 마라 나락간다. 시그니엘 갔다가 나락간다. 키우 찻잔에 미역국 마시냐는 놈 누구야 개웃겨. 형은 노래 부르고 킥킥거리다가 컵라면 들고 먹는 게 더 잘 어울려. 아 듣기 싫어. 오디오 꺼둘게. 전시각 대한민국에서 욕제일 많이 먹는 사람 듣기 싫대. 막에 미칠려나. 날뛰인 차에 죄악 타셨나요? 제 팀의 절반이 코트 욕이네. 기윽. 아 참 좋다. 어 혹시 소개팅 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 미정 씨 앉으세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회사 생활 하신다고. 아 저는 인터넷 방송 하고 있어요. 요즘 굉장히 핫하죠. 네. 코트형 보성이랑은 연락 안 해? 예전에 드립상 도마차로 그래도 케미 좋지 않았어? 미정 씨는 그러면 나이가 무시하지 말라고 돌아이 세기야. 아, 23이요? 어 되게 어리신데요? 성지 바이브레이터. 너 또라이야? 차가 너무 쓰네요. 저 한 번 쓴 낼름해도 될까요? 미정이로 골랐었냐? 고작 생각한다는 게 미정씨 뭐 어디 없소 닉네임이냐? 오늘 초이스 하신 분 맞죠? 후딱 끝내죠. 롱 22호 똥 따시는 안 되니까 그냥 가시던가요. 저 씨발 박정문 실장 씨발놈아! 야 이 씨발 새끼야 돌았냐 씨발놈아? 욕 좀 그만해라 애들아. 아 미친 새끼 아닌가 저 박정문 실장 저 새끼.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야 자 이럴 그만하고 콘텐츠 그만해. 좋은 말 할 때 그만해라. 아이 그 전 연령대가 보는 이 방송에서 마방이 뭡니까 상스럽게 그만하세요. 미친놈들 아닌가. 얘 갖다 놔라. 어 잘 마셨다. 잘 마셨어. 그럼 그냥 씻고 걸고 방송하자. 앞으로 주. 형차조도 안 먹어본 것 같은데 디백도 먹는 거야 원래. 시발 무슨 귀여운 배우는 학원 다니냐. 시발 입술 안 다물고 미소 머금는 거 존나 귀여워. 근데 네가 동성한테 귀엽다는 얘기 계속 들으면 기분 좋겠거든? 하지 말아줄래?
난 여자가 나한테 귀엽다고 해주는 게 참 좋더라. 마궁이라는 상스러운 부탁할게. 단어 쓰지 말고 불법라고 해라. 응? 부탁할게. 담배 내 피고 이제 시작합시다. 여자야? 오빠 귀여워 힐힐. 아 그래 고마워 방울아. 담배 내 피게. 500원짜리 욕바지 급에보다 단가 조금 비싸긴 한데 1100원짜리 욕바지 성능 확실하고. 어서 칭찬해줘도 지랄이네 시빨새기야. 씻고 갈게용. 어쩔 마방 저쩔 마방 키우키움 리을쌍 비읍쌍. 여자가 남자한테 귀엽다고 하는 건 주로 못생긴 남자에게 합니다. 오히려 반대지. 남자가 여자한테 귀엽다고 하는 게 오히려 여자가 못생겼을 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냥 귀여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쌍방울 맛있습니까 정은이 형님? 너 몸무게 재봤는데 1kg 쪘더라. 113kg. 야 맞짱뿔래? 아 존나 킁킁거려서 미안해. 아 근데 어제부터 미치겠다 목이 너무 안 좋다. 쥐약 처먹은 클린머시기가 재금을 시켜버리네 기웃기웃기웃. 그래 클린한테 조심해. 지발 맨날 그놈의 1kg 2kg 3kg 4kg 지발 돼지 새기야. 지들끼리 안경 올리면서 여자 언어 파악하는 거 괘안심하네. 그렇지 좀만 더 쪄서 오토바이 초과 몸무게는 들 수 없는 걸까? 나한테 로망이 있다면 나는 바이크 뒤에 이렇게 여자친구 태우고 같이 메신 토콤 하면서 얘기하면서 강원도 하루 이렇게 박투어 갔다 오는 게 나한테 로망이야. 응, 할 수 있어. 방금 들어왔는데 또 여태 가만 앉아서 전자녀 수금으로 시간 때웠나요? 그냥 물어봅니다.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형 뒤에 자리 없어. 이미 했지 않냐? 쉬. 해보니까 좋던데? 응, 나 쉴 때? 뒤에서 잡았자 네 유방 잡는 재미야. 아니야. 자 씻고 풀게. 다방 내지 태우고 강원도로 롱 잡고 길게. 자 집중. 아 이거 보여주면 안되나? 코튼릴레 이거 진짜 재밌던데. 아 그냥 카페에서 따로 보세요. 예 그냥 방송에서는 안 보여주는 게 맞지 않나. 아니 그냥 보여주는 것도 괜찮. 한 번에 보여주는 게 맞나? 기대감이 떨어집니다. 그치 기대감이 좀 떨어지나? 어 많이 올라왔다. 네 개 올라왔구나. 어 나 못 본 것도 되게 많네. 아 씨발 랄프랑 결혼한 것도 아 이거 나올 줄 알았어 맞지? 우리 예상했었어. 야 근데 이런 저컬 올릴 거면 왜 올렸냐? 에휴 지도 얘 랄프 여자친구 보면 기분 나쁘겠다 얘들아. 자 시작하도록 할게요.